오늘장을 준비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네 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상승 마감하면서 7월에 마무리를 좀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에너지주의 상승, 유가 급등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오늘장 포인트를 비롯해서 오늘장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 정경미 팀장님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에너지와 유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을 첫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앞서 이제 앵커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이제 WTI가 굉장히 단기간에 70불에서 80불대까지 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을 정유주만으로 보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역시 이제 SK온의 가치가 언제쯤 주가에 투영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2차 전지로 분류되는 그런 좀 대형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강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SK온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의 그림을 좀 그려낼 걸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버금가도록 미국 IRA에 빠르게 좀 대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유 쪽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납사에서 뽑아내는 이제 파라자일렌이나 벤젠 PO 뭐 이런 쪽의 스프레드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버티고 미래 가치가 부각되는 그런 시기로 좀 분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또 밤사이 엑소모빌과 또 리튬 관련된 뉴스도 좀 나왔거든요. 어제 강세가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해서 선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저께도 좀 강세가 나온 게 그런 종목인데요. 기대보다 못한 2분기 실적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호주의 그런 전술형 장갑차 레드백 사업 규모의 조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레드백이 오직 호주를 위해서 개발한 것은 아니죠. 가장 까다로운 그런 좀 대상자였던 호주를 좀 뚫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 나토를 비롯해서 범군사 동맹 국가들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쇼케이스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로써 이제 한국은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에 이어서 전술형 장갑차까지 주된 그런 육상 무기 5종 중에서 4종류를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무기 체계 수출 국가가 좀 됐고요. 마지막 퍼즐은 공격 헬기 쪽인데 이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어제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을 오늘의 탑픽이라고 좀 선정을 했었는데 어제 좀 장 막판에 너무 좀 뛰어 올라서 제가 원고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미리 보고 계셨던 종목이었는데 뭐 15% 이상 좀 올라 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 이제 네 종목 중에 하나로 좀 선택을 했는데요. 어제 그 IR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치트키 두 종류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어제는 좀 열광을 한 것 같고 오늘은 좀 다소 좀 조정세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뭐 밥캣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실적을 등에 업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이제 산업재 사이클을 좀 증명해 주는 그런 실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IR에서 나왔던 거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그런 이제 소재였는데요. 전기차 소재로 볼 수 있는 PFC 그러니까 패턴 플랫 케이블이라는 부품이 어느덧 5천억 이상의 수주를 좀 받아냈다. 이런 좀 내용이 나오면서 하네스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치트키죠. AI 반도체의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련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대상 기업이 N사다 이렇게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불을 뿜기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굉장히 좀 견조한 미래 사업을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은 이제 키움증권입니다. 조금 단순한 논리로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2차 전지가 열을 올리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7월에는 20조 이하의 거래대금이 하루밖에 없는 정말 좀 강세장을 좀 나타냈었는데 역시 7월 26일에는 62조까지 치닫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가 담보대출의 그런 스프레드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좀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는 주가의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는 STO 활성화를 위해서 좀 자본시장 개정안이 좀 발의가 된 상태죠. 실적은 나쁠 수가 없고 STO라는 거대 신규 시장이 좀 개화를 할 거에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8월 달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키움증권까지 오늘 네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하기 전에 두 분이 갖고 오시는 네 종목이 굉장히 큰 방향타를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정경민 팀장님의 종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섹터와 테마군에서 종목을 골라오셨단 말이죠. 그럼 어제 2차 전지주들이 반등하면서 다른 쪽도 함께 올라와줬는데 8월 내내 좀 그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쏠림 현상이 또 다시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쏠림 현상은 존재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좀 밤 사이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세게 올랐는데 아쉽게도 이제 또 뉴스가 나왔던 것이 또 레거시 공정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어쨌든 지수가 스피드를 내려면 반도체 빅2가 좀 튀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좀 제동이 걸리면서 그럼 또 8월에도 적어도 저는 이제 8월 이제 초순 중순까지는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 좀 댓글을 보니까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2차 전지 물린다. 2차 전지 좋은 건 알겠지만 좀 다른 것도 좀 전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댓글이 있어서 그쵸. 조금 다양한 쪽으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그 점은 조금 보시면서 네,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듣고 계시는 우리 김지윤 대표님은 동의하십니까? 8월 초 중순까지도 계속 2차 전지주의 상승 흐름을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튼 2차 전지 물린다는 얘기가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수급이 반도체로 가려면 반도체에 대한 계속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 관련된 그 긍정적인 이슈는 일부 종목에 좀 국한돼서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 생태계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려면 저는 업계 체크를 해봤을 때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특정 종목에 쏠리는 경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다양한 업종으로 가져왔는데요. 뭐 화학에 대한 그 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더 계속적으로 나빠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업종 내에서도 특수 소재 쪽으로 가는 일종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은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롯데정밀화학인데 롯데정밀화학도 실적은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동기보다 46%나 감소했고요. 1억 정도 단기 순손실에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암모니아 사업부랑 셀룰로스 사업부, 그러니까 그린소재 사업부죠. 그린소재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소를 운반하고 저장할 때 쓰이는 거고요. 이 그린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린 소재, 이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비욘드 미트 같은 대체육의 소재로도 쓰이고요. 식물성 캡슐로도 쓰이고요. 다양한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 소재로 쓰이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 심지어 반도체 현상의 원료로도 씁니다. 이게 관련된 부분 에서 굉장히 이제 2025년 상반기까지 증설도 늘리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식품이랑 의약품용으로도 생산 라인을 계속 추가 증설을 하고 있고요. 이게 25년 상반기까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이센스인데요. 최근에 뭐 동우나라텍이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뭐 크게 안 빠지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혈당 측정기 관련된 회사들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센스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매출단에서는 1,231억, 영업이익 85억을 기록하면서 매출은 5.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0%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은 연간 한 2,900억에서 3,000억 정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혈당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인수한 375억 들어서 인수한 아가메트릭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돼서 지금 연속 혈당 측정기가 3분기 내 본격적으로 양산돼서 이 출시 계획돼서 이게 3분기 넘어서 이제 하반기에 좀 매출이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도 매출이 20%나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5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9%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역시나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탄소섬유랑 아라미드 매출은 전 분기 대비 33% 증가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매출 비중이 작년에 7%였다면 올해 지금 2분기 기준으로 12%까지 올라왔고요. 원료비도 감소했지만 탄소섬유 자체가 굉장히 고마진, 영업이익률로 치면 21%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고마진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탄소섬유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증설에 대한 그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섬유와 아라미도 신성장 동력이 이제는 그 원래 기초 석유학 제품 관련된 소재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효성 TNC인데요. 효성 TNC도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10% 정도 하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다만 이제 판매량 자체가 원가 경쟁력이 높은 중국과 인도에서 드디어 설비 관련돼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판매량이 하반기로 갈수록 20% 넘게 Q가 물량 증가가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재고 평가 손실에 대한 충당금도 환입되면서 대체적으로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도 그 스판덱스의 원재료인 PTMEG를 이제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화를 통해서 굉장히 영업 마진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효성 중공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효성 그룹주들의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 효성 중공업은 또 네 종목 안에 없거든요. 어제가 좀 단기 고점이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효성 중공업 LS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 관련돼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효성 중공업도 가격 단기적으로 올라서 가격적인 부담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죠. 부담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경민 팀장님이 바라보는 네 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들어볼 텐데요. SK 이노베이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키움증권 중에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다소 좀 역발상적으로 키움증권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시장이 좀 2차 전지에 좀 열광하는 사이에 뭐 개인들은 굉장히 좀 공포감에 좀 사로잡혀 있죠. 이게 조정이 끝난 건가? 전고점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른 공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조용히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이제 그런 쪽이 저는 뭐 증권주 쪽이 아닐까 좀 생각 듭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개인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증권사인 거 다 아실 것 같고요. 뭐 최근에 해외 주식 흐름도 굉장히 좀 좋고 조달 금리는 하락했습니다만 대출 금리는 여전한 그런 마진도 수익의 질적인 개선이 좀 강화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 듭니다. 다소 뭐 초등학생 같은 그런 논리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순수 거래 대금이 일평균 17조 대가 나왔고요. 2분기 때는 21조 대가 나왔습니다. 일평균 3조 이상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이 거래 대금을 다 키움증권이 올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조달금리도 1%가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좀 크게 후행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마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다 보니 뭐 전년 동기 뭐 2분기 실적은 무조건 좋게 나올 것이고요. 3분기 첫 번째, 즉 7월에는 거래대금이 일평균 26조 8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도 큰 이변이 없으면 전년 동기비 굉장히 좀 증가할 걸로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적인 면에서는 반등할 명분은 충분하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의 주요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아까 언급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STO, 토큰 증권 발행 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열풍이 불었죠. NFT 쪽에서 충분한 그런 시장 수요와 관심은 좀 확인이 됐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음원과 컨텐츠 쪽 관련된 기업들과 토큰 발행이 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좀 키움증권 측에서 좀 알려지고 있고요. 향후에 좀 8월 달에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1조를 넘보던 그런 2021년 수준의 주가는 좀 넘어서기는 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7천억대 영업이익 그리고 신사업 등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2조 5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연간 7천억 그 영업이익으로 버는 기업 중에 시가총액 2조 5천억대 있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도 좀 불타오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좀 시장에서 좀 주목할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7월 초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거래 대금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좀 동질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기술적으로 9만 5천 원대를 지지하는 새로운 좀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좀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인이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기관 매수
부분은 매우 견조하고 단기에 많은 골든 크로스를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 추세는 충분히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종가 기준 한 9만 원 정도만 손절 라인을 리스크 관리에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2만 원 선까지 열어두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만 5천 원 지지선 제시해 주셨고요. 증시 대금은 지금 날로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 시총 2조 5천억 원짜리가 매출 7천억 원을 번다고 하니까요. 한번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키움증권 오늘 정경민 팀장님의 원픽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네, 저 키움증권 저도 사고 싶습니다. 혹하셨군요. 아, 진짜 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효성 TNC를 가져왔는데요. 효성 TNC 관련돼서 뭐 2분기 컨센서스 아까 말씀드린 소폭 뭐 10% 정도 하회한 정도 수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2차전지만 밸류체인을 신경 쓰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이 밸류체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PTMEG라고 하는 이 원료를 수직 통합화하면서 자체 조달하면서 굉장히 마진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주요 스판덱스 대비 스판덱스 그러니까 중국의 로컬 경쟁사 대비해서는 고급 원사 그러니까 비싼 고마진의 좀 그 스판덱스 관련된 부분이 차별화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 이 타이어 코드 공장 관련돼서 굉장히 수요 부진이 있었는데 베트남 타이어 보강제 부분 감입 부분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벌크업이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코드 관련된 부분도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쪽 네오캠. 이게 지금 중국 내 전방 업체들이 다시 수요가 올라오면서 이 반도체 특수가스 쪽도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훨씬 실적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스판덱스 재고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판덱스 재고가 좀 급격하게 줄면서 수요는 이 자외선 차단 의류 쪽이 스판덱스를 기존 스판덱스 의류보다 한 20%를 더 씁니다. 그러니까 Q가 20%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자외선 차단 의류랑 스포츠웨어 쪽에서 다시 스판덱스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쪽, 중국 쪽 모두 가동률이 80%대 회복이 되면서 중국의 스판덱스 업체들이 2년 동안 엄청나게 증설하면서 최근에 증설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도태돼서 좀 떨어져 나가는 후순위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회사가 글로벌 압도적인 1등이기 때문에 1등 업체에 계속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로는 중국에 대한 수요 기대감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좀 중국 수요가 굉장히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북미까지 하반기에 스판덱스 수요 증가와 제한된 증설, 공급이 이제 타이트한 데다가 원재료까지 자체 수급하는 측면에서 의류 OEM 업체들의 재고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은 다소 조금 부진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주가와 관련돼서 뭐 3%, 5%, 7% 조정 나온 선이 아닌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스판덱스 수요가 이제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은 알겠는데 타이어 코드는 좀 괜찮습니까? 네, 타이어 코드 관련돼서도 공급도 타이어 코드 마찬가지로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그들만의 치킨게임에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고요. 타이어 코드 관련돼서는 워낙 1등 업체에 대한 선점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효성 TNC였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